안녕하세요. 소리골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어. 나 네. 비는 오는데. 오늘 그 선생님께서 뭐 있다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네. 그래. 자, 이 맥힌 60이, 네. 이게 의외로 상당히 그 맥힌 시리즈가 뭐 225, 240, 또 얘, 뭐 해서 여러 종류가 있잖아. 27을 해갖고. 네. 근데 가장 그 시리즈 중에 선호를 많이 하는 거. 네. 우리는 60을 제일 선호를 하더라고. 그 네. 선호를 이제, 하는 이유는 있으니까 조금 이따 설명 차츰 하기로 네. 하고. 네. 오늘은 맥킨토시 MC60 모노블럭을 가져왔는데요. 선생님,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책자도 이렇게 가져오셨나요? 옛날에 이제 제자들이 책을 해다 줬는데, 네. 이제 보고. 네. 여기 60자리인가요? 요게 60 기본으로. 아, 정확한 거야, 아주. 어우, 반짝대도? 의외로 맥힌 60 회로가 흔하지가 않아. 근데 인터넷 뒤져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 부품 수치 있잖아. 전압 수치 같은 게안 나와. 제가 275, 그 다음에 7575,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맥킨토시 불드로. 그 둘루로는 7591 출력반이고, 예. 네. 275는 KT88, 얘도 KT88이야, 원래가. 예. 근데 이제 650이 옛날에 이렇게 바꿔서 들어보니까 650은 좀 응집력 있는 소리가 나와. 네. 그 KT88은 대역은 큰것 같은데 좀 산만한 소리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275, 대표적이잖아. 네. 275도 650 쓰면 된다고. 네. 특성이 두 단어가 어슷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275를 만들기 전에 175. 네. 175는 275는 또 음질이 전혀 달라. 아, 175가 또 있어요? 또 175가 또 있어. 아니, 75. 아, 775. 예. 그 7575는 음이 좀 풀어져. 뭐, 좋게 얘기하면 소프트하다 그럴까? 부드럽게 나오고, 275는 좀, 그냥, 막, 대역은 큰데, 좀 거칠게 나오고, 그런 그 칼라 차이는 있는데, 네. 그건 뭐, 그 시스템, 이제 그, 이, 매니아들 시스템 차이니까. 잠깐만, 얘가 먼저 나왔나요? 75가 먼저 나왔나요? 60은. 얘가 뭐, 순서대로면 얘가 무조건 먼저 나왔다고 봐야지, 뭐. 아, 우리 그러면은, 제이벨의 역사는 무식해서 모르지만. 네. 그러면 얘가, 얘 다음 버전이 75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60은 소리가 어떻죠? 60은 좀 응집력 있는 소리가 나오고, 응집력이 이 있는데. 맥킨토시의 단점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맥킨토시 단점을 얘기하는 건좀 건방진 것 같은 면이 있기는 한데, 네. 단점이라고 저음이 너무 과장되게 표현되는 거. 예요? 얘뿐만 아니라 이 맥힌 종류가 대개 그래. 그게 뭐냐면 회로와 아웃도에 결합된 소리야. 회로와 아웃도에 결합된 소리라. 그래, 이 맥힌토시의 또 하나 묘한 점은 뭐냐면 옛날에 예. 이 맥힌 뭐 둘두로 240 엄청나게 소리를 내 많이 해봤거든. 네. 근데 희한하게 맥힌토시는 여기 주변에 콘덴서 이거 케미컬이 붙어 있잖아. 네. 이게 용량이 거의 다 죽었는데도 험이 잘안 나. 어, 그래요? 우웅 소리, 다른 앰프 같으면 그렇게 하면 우웅 소리가 엄청나게 험이 우웅하고 나야 되는데, 예. 얘는 별로 험이 안 나거든. 왜 그럴까요? 트랜스 문제일까요? 이 아웃도에서 초단위로 피드백이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네. 그냥 이 피드백이 그 우웅 소리를 다, 뭐, 어떻게 해서 흡수해서 흡수했는지 그러면은 험이 안 나는 거야. 원음도 좀 깎아먹는 거 아,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지, 당연히.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모노모노 두 덩어리란 말이야. 한쪽에서는 저음이 안 나오는 걸잘 몰라. 한쪽은 고장이 나면, 이게 고장이 나면, 저음이 탁 넘쳐야 되는데, 퐁퐁퐁퐁, 점점 줄어서, 나중에 저음이 결국은 안 나오는데, 저음이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험도 안 나오더라는 거지. 우웅 소리가 상당히 나야 되는데, 이게 맛이 갔으니까. 예,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맛이 가도 험이 안날 정도로 이 앰프 회로 구성이 잘돼 있다고 표현해야 될지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 그럼 치료는 좀 인기가 그래서 좀 없나 봐요. 거칠고, 근데 이제 물론 그 거칠게 표현하는 그 소리를 좀 부드럽고 아주 묘한 아름다운 소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스피커는 없을까? 왜냐? 난 맥킨토시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자체의 실력을 난 믿어. 믿는데 우리가 매칭을 잘못해서 써서 그런 거 아닌지, 얘들을 탓하기 전에
나는 잘하고 있는 건지를 반성해야 되잖아. 그치? 요게 이제 수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예. 수리가 들어왔는데, 어떤 고장인가요? 이거, 두두두두두두 하는, 그걸, 이제 이 수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술적으로는 블로킹 발신이라고 그래. 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네. 이게 두두두두 하면서 약간 험이 웅웅 깔려 나오더라고. 예, 예. 그럼 얘가 험이 깔려 나올 정도면 여기 전력 콘덴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거다. 그런 과정에 이제 음의 균형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두두두두두 하는데 이제 고쳐서 지금 아주 말끔하고 다이나믹하게 저음이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 네. 이 중요한 거 이거 수리를 하다 보니까 네. 중요한 게 발견이 됐어. 중요한 게요? 이거 이제 그 빨간 글씨는 이렇게 원회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아까 여기 원회로 보여드렸잖아. 이거하고 요 빨간 글씨 있잖아. 요게 개조가 된 부분이야. 네. 나 이렇게 개조 이거 이렇게 개조. 아 빨간 처음, 부분이 개조가 된 거라고요? 그래 요걸 따로 개조된 그림을 따로 그려서 해주고 싶었는데. 네. 오면 보여주려고. 네. 요거 하기 전에 온 거야. 예. 아, 내가 그래도 배려 꽤 하는 편인데, 이거. 예, 지금 저항, 제가 보기엔 저항이 보이는 것 같고. 주로 저항이고. 트랜스인가요? 여기 고표하는 거 있잖아. 네. 요런 부품을 아주 띄워서 없앴더라고, 또. 아, 그거는? 그래, 뭐, 저거 나보다 나은 분이 해수련이 보고. 예. 근데 아주 워낙 깔끔하게 해놔서, 이거 이따 이제 뒤집어서 보면 알지만. 네. 워낙 깔끔하게 해놔서. 개조했으려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선생님, 여기 지금 그 영상에 보이기는 그 120V의 연결은 잘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요거. 예, 예.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네. 오디오를 수리하는 분들한테. 예.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많은 부분이 원래가 117V에 했었어. 되게. 네. 아. 되게 그래. 네. 근데 이게 파워 트랜스 여기 요 그림 보면 알지만 네. 여기 125V 탭이 있어요. 아 예. 근데 거길 저 수축 튜브 씌워 놔가지고 네. 그리고 117V만 가지면 다 되는 걸로 아는데 네. 이거 125V에다 왜 해놨냐? 네. 117V에다 하면 여기 전압이 상승이 돼. 430V로. 네. 110V로 하면은? 115V에다 이걸 탭을 옮겨놓으면. 예, 예. 430V로 여기 옮겨지는데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많이 빼서 어디다 쓸 건데 쓸 데가 없어. 그럼 125V에다 했더니 385V가 나오는 거야. 왜 전압이 세게 받았는데 왜 더 낮게 나와요? 아니 이건 어떤 걸 해도 정상인데 예. 한국 가정에 지금 들어오는 거 220이잖아. 네. 그걸 다운트랙을 써서 쓰게 되면 110이잖아요. 대개 115V야. 예. 기본이 네. 230V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한국 가정에 예. 그럼 115V니까 117V고 저스트로 딱 맞아. 이론적으로는 네. 여기 기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네. 근데 단 한 군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있어. 어떤 거죠? 또 이제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전해 콘덴서 있잖아. 이게 전해 콘덴서 아까부터 저거 예. 전해 콘덴서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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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전해 콘덴서를 구할 수 있는 게 시장에서 이거 원래 건 500V야. 네. 전역 콘덴서, 이 케미콘이. 예. 500V 짜린 죽었다 깨도 없어. 그럼 450V는 구할 수가 있어. 네. 그럼 450V를 구할 수 있으면 여기 전압을 125V로 하면 여기 전압이 딱 380V니까 450V 전역 콘덴서를 사용해도 좋다, 훌륭하다. 아. 저희는 중요한 건 117에다 했을 경우고 125에다 했을 경우 음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 네. 전혀 125에다 해놓고 380V에 비전압이 걸리고 이거 해도 네. 여기 각부에 걸리는 전압이 큰 문제가 없더라는 거. 그리고 음질도 아 왜 거칠은데 여기다 430V 걸어놓고 거치니 많이 그런 소리는 왜 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옛날에 그 알텍 스피커 같은 경우 이제 16옴짜리 스피커가 주로 많잖아. 네. 알텍 6042 그럼 네. 16옴이란 말이야. 네.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럼 파워 앰프에 8옴에다 한번 물려서 써보세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아이 16옴에다 물려야 정상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쓰다가 도로 16호에다 물려놓고 시끄럽다 그러네니까. 그 이론적으로 16호에다가 8호 파워앰프를 물리잖아. 네. 그럼 소리가 부드러워져. 네. 자극적인 소리가 없어져. 근데 그걸 거꾸로 썼을 때는 그럼 16호인데 파워앰프를 24호에다 물렸다 쉽게 얘기해. 엄청나게 시끄럽게 나오는 거야. 거꾸로는 아니지만 8옴 파워에다가 16옴짜리 스피커 물려 쓰는 건 정상이야. 아까 이게 그 블로킹 발진? 네. 두두두두 한 거. 네, 두두두두 블로킹 발진.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저항을 가르셨나요? 이건 가르는데 이게 블로킹 발진의 원인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블로킹 발진이 일어나면서 네. 전기 꽂으면 휴즈가 나간다는 거예요. 가끔 금방은 안 나가도.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그거 찾아야 되잖아. 예. 글쎄 이 중요한 건 앰프가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아니면 잡음이 딱 그러고 났다 안 났다 이러는 것들 있잖아. 예. 이게 질 찾기가 괴로운 거야. 그렇죠. 그 소리가 뭐 벼락 안에 딱 소리가 났는데 그게 뭐 5분이나 10분 간격으로 일정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네. 하루에 한두 번 나고 안 나는 게 있어. 휴즈가 나간다 그랬잖아. 네. 휴즈가 왜 나가는지 이 60뿐만 아니라 네. 맥힌 앰프에 아주 치명적인 부품이 있어. 요게 이제 220옴 1와트짜리야. 네. 요것도 220옴 1와트짜리고. 네. 근데 이 맥힌 앰프에 어디 가서 올려있냐면 출력관, 4번 핀이 스크린 그리드라고 그러는 전극이 있어. 네. 그 전극에 가서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와트수가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맥힌토시 앰프마다 딱 열어보면 얘가 전부 다 이렇게 칼라가 변해서 열받았어. 열먹은 거야. 네. 그럼 이게 열먹어서 끊어졌거나 뭐 변하잖아? 네. 그럼 얘가 진공관이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 과열을 해. 네. 그 과정에 휴즈가 나가는 거야. 그럼 저는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이제 요거 220옴짜리 저 출력관 4번 핀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네. 이제 뒤집어서 한번 보시자고. 예. 맥힌토시는 등치에 비해서 속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회로가 복잡한 거야 이것도 복잡한 건데 여기 이 부분은 아주 이 서킷 보드잖아 회로판. 네. 이게 잘 만들어진 거지. 깔끔하게. 아 그럼. 여기 요거 조금 전에 요거 가른 거 봤잖아. 저항이 용량이 다르니까. 네네. 이게 이 출력관 균형이 깨진 거야. 그런 과정에서 뚜두 소리가 난 것 같고. 네. 그 과정에 휴즈도 나간 거. 로 판단이 되더라고. 지금 예, 선생님 얘기하세요. 예.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네네. 그래 이제 이게 하나가 마저 안 왔으니까 그 이거 사용자분이 네.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 어려우면 네. 요거 좀 본인이 땜할 줄 알면 가르시라고. 아. 그 참고 사항으로 요거다 이렇게 여기다가 뭐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속계 4번 핀에서 제가 한 것인데 220.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설명.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것도 조금, 낡아 보이는데요? 요건 저항은 아니고, 예. 이건 코일이야, 코일. 아, 코일이에요? 코일인데, 코일의 용량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얘도 열을 먹어서 코일은 끊어지면 끊어지고, 뭐 이런 식인데, 예. 얘는 열은 먹었지만, 아, 코일이니까 안 끊어졌으니까. 아직 코일이 살아있다고. 아, 색동 코일이 있는 거예요? 열 먹어서 칼라는 변했지만, 네. 아직 사용은 가능하고, 네. 중요한 건 여기 이게, 나는 국산 저항 예찬 논자거든. 네. 이걸 국산 1와트 저항으로 다, 아니면 2와트 저항에 요것만 해. 네. 2와트 저항을 끼면, 앰프가 죽을 때까지 써도 문제가 안 생겨. 아, 그래요? 이 AB 저항, 예. 쓸 때나 쓰는 거지,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야. 아. 여기 요 부분이, 원래 요게 12kg 짜리인데, 까만 저항 말고. 이게 AB 저항으로 되어 있어요. 1와트 짜리. 예. 근데 이게 갈려있더란 말이야. 예. 근데 아주 너무 꼼꼼하게 갈아서, 떼먹은 걸 보니까, 예. 아주 제조 당시에 했던 것처럼 깔끔하게 해놓은 거야. 그래도 난 처음엔 의심을 안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른 거야. 이게 AB 저항으로 되어 있었거든. 이거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럼 큰 거, 작은 저항들이 지금? 지금 이쪽을 보니까 여기 1메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 여기 원래부터 있는 부품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잘 보니까 회로가 바뀌었어. 근데, 그래, 이제 중요한 건 여기 회로가 바뀌면 여기 출력관에
다이어트 공급하는 회로 여기서부터 여기 12S7 여기서부터 여기 요게 한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래 보니까 다이어트도 잘 걸려 있고 소리도 잘 나고 다 문제가 없는데 왜 회로를 이렇게 개조를 해놨는지 나는 실력이 딸려서 그 부분을 모르겠어. 125V? 예, 그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 한번 그 부분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디부터 있냐면 여기 이 부분이거든. 거기가 125V라는 거예요? 이게 125V, 115V가 여기 두 가닥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 아, 일반인은 모르겠네요. 일반인들이 모른다고. 그럼 예. 내가 이걸 보여줄게. 125V가 나오는 거야, 이제. 예. 지금 여기 일어난 거. 네. 요건 115V야. 아, 예. 이 빨간 거 요거는 125V고. 아, 그래요? 어. 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럼 중요하지. 예. 그래, 그거를 125V에다 놓고 써도. 예. 전혀 이 기계를 쓰는데 문제가 없고. 또 중요한 건 콘덴서 같은데 오버볼테이지 그런 게 안 걸려서 다른 회로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죽기 살기로 115볼트에다 맞춰놓고 예. 1, 2, 3번이니까 여기 가서 걸리는 거야. 여기 가서 430볼트가 예, 예. 여기가 380볼트가 걸린다는 거지. 네. 그래서 380볼트가 걸리면 여기 전용 콘덴서도 380볼트 걸리고 네.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얘가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 명기 MC60을 봤는데 이게 지금 모노모노인데 두 덩어리 짜리인데 있지만 한 덩어리만 왔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피커 트윗이 하나 나가면 정상인 스피커 트윗까지 같이 수리를 보내거든요. 그게 맞는 거야. 근데 네. 더군다나 스피커는 그 자체가 별거 아니잖아. 복잡한 정도가. 네. 근데 이 경우는 엄청난 이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는 정상적인 소리 났고 하나는 뭐 험이 난다. 그러면은 그래도 두 개를 다 가져와서 수리하는 게 정석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양쪽 왜냐면 이 한 전역 콘덴서가 한쪽 거는 100이 나가고 네. 한쪽 거 50이 나가도 험은 양쪽이 동시에 다 안 난다 이거지. 네. 근데 저음이 쿵하고 막 초저에까지 내려갈 때 보면 한쪽 게 덜 나는데 네. 한쪽 거 더 나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 사람의 귀로 다 식별이 곤란하다. 그런 고장도 있다. 진공관도. 네. 이게 여기 650이면 650이 네 개가 똑같이 진공관 튜브 체크를 했더니 똑같다고 하더라도 네. 튜브 체크에다 넣고 앰프에 막상 넣어서 바이오스 전압을 재보면 조금씩은 다 틀려. 근데 그거까지도 다 맞춰서 세팅을 해서 해주는데 네. 쓰는 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난 모르지만 네. 나는 기술자 입장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다. 좀 같이 가져가서 진공관도 또 정류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네. 그럼 여기 350볼트가 예를 들어서 나와. 네. 그럼 350볼트가 양쪽 앰프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한쪽은 340 나오고 한쪽은 그럼 10볼트 틀리는 거잖아. 똑같이 나오도록 페어 매칭해서 세팅을 해야 되고 네. 여기 또 이 조그만 놈들 많잖아. 네. 이것도 전부 체크해서 딱 똑같은 놈끼리 세팅을 해놔야지. 네. 그분들이 이 앰프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는 또 다르잖아. 우린 귀를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귀를 듣는 건 응원을 허음 나는 거, 네. 뭐 잡음 있는 거 그런 건 귀로 다 뭐 체크가 가능하지만, 아니 지금 이거 폐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폐에 안 맞으면 고장해, 그것도. 아, 그러면 이제 매니아 분들은 소리를 듣고 이 기계의 고장을 판단하지만. 나는 전부 재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240을 최초로 수리해본 지가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험이 안 나는데 소리가 저음이 나다 말어. 푸석푸석하고. 저음에 힘이 하나도 없어. 아, 이게 240이 이러면 그냥. 고장은 아니지만 그냥 정상적인 거 들어봤거든. 네. 이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 알았나? 그리고 쭉 체크를 가다 보니까 전역 콘덴서가 맛이 나갔는데도 험이 안 나는 거야. 나 참. 그래 이게 잘 맺는 건지 잘못 맺는 건지 난 아직 지금도 모른다니까. 왜 다 죽어가는데 험이 안 나는지. 아. 일종의 뭐
어떤 것도 다 억지로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맥킨토시 이 시리즈는 네. 중고역에 비해서 저음이 조금 많다.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 저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맥킨토시 회로를 보면 피드백이 상당히 다량으로 걸려있어. 네. 피드백 양을 조절을 한다든지,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왜냐? 그렇게 수리는 안 해봐서, 왜냐? 맥킨토시 무시하는 거잖아? 피드백을 좀 줄여서 들어봤으면 좋을 텐데, 그건 못 해봤다고. 오늘도 저기 맥킨토시 MC6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맥킨토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못 전달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지극히 우리는 개인적인 채널이고 우리의 선생님의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예. 이 맥킨토시 앰프에 뭐 저음이 맞네, 고음이 맞네 하는 건 내가 듣기에 그런 거지. 네.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들었는지 난 모르니까. 네. 그런 건 나를 욕하지 마라. 네. 내가 듣기에 그랬다는 얘기. 네. 아무튼 저희는 많은 도움이 되길 원하면서 이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